그렇군요. 일본의 타키가와 류 선수 입장. 타키가와 류가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류 선수는 거의 3년 만에 복귀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하죠. 타키가와 류 선수는 킥복싱 출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경기는 유도 대 킥복싱이라는 약간 이종전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휴대폰 알람 소리잖아요. 타키가와 류 선수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185cm에 85kg. 말씀해주신 대로 킥복싱 베이스의 선수고 49전 28승 2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하세가와 주데이 선수와 같이 자크리키 일본 도장 소속입니다. 예. 둘 다 나이 많죠. 예. 70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올해 45입니다. 44시죠. 예. 예.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윤동신 선수도 72년생입니다. 그렇죠. 윤동신 선수는 뭐 유도로 이제 네. 메달까지 땄던 그런 선수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종합격투기 전환 이후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이제 뭐 타이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따진다면은 예. 그것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윤동신 선수는 굉장히 그 저명인사입니다. 예. 이제 윤동신 선수가 개그맨 안일권 씨와 함께 입장을 하겠군요. 윤동식 선수는 워낙에 안바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바 대마왕이라 그러죠. 예.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그 해외 팬들은 동바라고 합니다. 예. 윤동식이 이걸 안바라고 해서 별도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안바를 잘 그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이분이 윤동식 선수로 아시는 분은 없겠죠. 예. 장내에 흐르는 이 음악을 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동식 선수가 한참 일본 무대에서 활동할 때 전성기를 달리던 프라이드 FC의 테마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얼핏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예. 윤동식 선수는 일본에 진출하는 게 조금 늦었죠. 예. 흔히 말해서 조금 눈물을 탔는데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사쿠라바 카즈시와 친구가 되는 등 이제 일본 격투기 무대에서는 뒤늦게 예. 진가를 인정받았는데 참 아쉽게도 그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일본 격투기계가 프라이데이 몰락과 더불어서 K1까지 상당히 여파가 안 좋았죠. 그랬죠. 예. 윤동식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연 복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대는 킥복서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제 MMA 스타일에 대해서는 최근엔 뭐 다 이렇게 데뷔를 할 줄 압니다. 예. 어느 타이밍이 태클이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넘어갔는지 또 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되는지 킥복싱 선수를 하더라도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뷔를 하거든요. 예. 그걸 안고 이제 윤동신 선수는 싸워야 되죠. 3년 4개월 만에 지금 복귀전이 되겠고요. 유도 시절에 47연승 기록했고요. 대단한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윤동식 선수. 먼저 타키가와 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 전적만 놓고 보면은 3승 4패 네.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레코너 신장 183cm 체중 86kg 골든나이츠 소속 대한민국의 영원한 유도 히어로 골든나레 리츠 소속이고요. 윤동식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윤동식 선수는 테이핑을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하기로 조금 정평이 나 있죠. 글러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하나 전부 다 테이핑이 달려 있거든요. 예. 저건 이제 상대방을 잡았을 때 그립이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도 시절에도 이제 저런 식으로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걸 나중에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도 슬슬 따라하기 시작했죠. 예. 저도 저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립이 강해져요. 잘 안 놓치고. 예. 어느 정도 악력이 좀 받쳐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 악력이 있고 그러고 예. 나서 이제 보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덧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힘 더 빠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테이핑 때문에 피아 통하는 경우도 좀 있죠. 예. 타키가와 리오와 윤동식. 윤동식 3년 4개월 만에 복귀전. 이 경기에서 윤동식 선수는 자기의 전제를 과시하고 싶으면은 예. 거의 초살 승부에 가깝게 빨리 꺼내버려야 됩니다. 예. 암바 대마왕의 복귀를 경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지. 잡았습니다. 가서 자 여기서 맺히는 걸 잘 해야 될 텐데 예. 일단 타키가와 리오가 겨드랑이 쏟는면서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죠. 일단 테이크다운까지 이끌어가지 못했고 자, 로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로프에서 나오면 위험하죠. 예. 달렸습니다. 약간 둔탁한 테이크다운. 로프로 그대로 던지고 있는 것이 나았는데 예. 나오면서 오히려 윤동식 선수에 깔렸죠. 예. 가슴 쪽으로 타키가와 리오가 얼굴을 바짝 맞대고 있습니다. 타키가와 리오는 더 끌어안고 가슴이나 배 쪽에 얼굴을 더 붙여야 됩니다. 예. 윤동식 선수는 얼굴을 떼놓기를 원하거든요. 예. 지금은 타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타격을 지금 윤동식 선수가 하고 있고요. 다리 훅을 상대방 다리에 저렇게 걸어놓는 이유는 예. 상대방이 다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금 훅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잘 걸고 있는 거고요. 예. 악착같이 지금 매달리고 있다가 팔은 풀었고요. 타키가와 리오 다리 있죠. 풀어도 다시 또 긁으면 됩니다. 예. 윤동식 선수 욕심 안 내네요. 차분히 저기서 잡내로서 체력을 빼놓고 있습니다. 예. 그립을 밑에 쪽에서는 이제 그립을 바꿨고 예. 햄머링 퉁퉁퉁퉁퉁퉁퉁. 탭쳤어요. 아, 화려한 안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만 잔매로 결국 경기를 끝내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너무 싱겁게 끝났기 때문에 아 글쎄요 격투기 MMA에서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오는데 저 잔매에 탭을 치는 선수는 저도 처음 봅니다. 윤동식 선수가 좀 찜찜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당사자 저희들이 해설하면서 드렸는데 당사자인 윤동식 선수는 한때 퀸튼 잭슨이라든지 무릴로 부스탐한테 멜빈 마노프와도 격전을 치렀던 윤동식이거든요. 예.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사실 윤동식 선수가 종합 전적에서 뭐 패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네. 이유는 상대 선수들이 다 강자였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멜빈 마노프와의 대격전, 역전성 예. 이런 것 때문에 다 인정을 받는 건데. 그렇죠. 오늘 타키가와 리오 선수는 상대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나약한 정신을 보여줬죠. 싱거워해요 정말. 네. 윤동식 선수가 윤동식 선수도 사실은 선생님이 잠깐 안 나왔습니다만 무리를 긁는 장면도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예. 이거 이렇게 이겨도 되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조금 미스매치업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마저도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네.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습니다. 네. 홍 선수도 그렇고 이성현 선수도 그렇고 네. 좀 더 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윤동식 선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한 3년 좀 넘었는데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또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시합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요. 다시금 링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골든날의 최한일 회장님과 골든날의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항상 시합 전에 격려해주고 부상 걱정해주신 한국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이병헌 형에도 예, 감사하고 예, 형님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겼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경기 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격투기 맏형으로 후배들에게 격투기의 붐과 어떤 인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선수하고는 제가 너무 친하고 싸우기 싫은데 이 선수랑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추성훈 선수와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 저도 격투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네.
대한민국 뭐 모든 스포츠 격투기 말고도 스포츠 선수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선수가 추성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돌려줘야 되고요. 예, 저와의 시합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용근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동식 선수였습니다. 네, 윤동식 선수와 추성훈 선수와의 대결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예. UFC와의 계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UFC를 계약한 선수들은 다른 등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점이 풀어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예.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겠군요. 하지만 예. 제의 자체는 상당히 예. 매력이 있죠. 그렇죠. 지금 꺼져가던 그 격투기의 인기를 한 번에, 그 국내 격투기의 인기죠.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사실.